예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 할 게임은 바로 FMG라는 공포 게임인데요. 이게 또 골렘이 쫓아오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더 팬톰 하스피털이라고 하네요.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! 준비 다 했습니다. 예! 한번 가보죠. 공포 게임! 제목만 빠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공포 게임으로 바꾸고 시작할게요. 게임 소리가 목소리 좋단가요? 추천을 받았는데 저도 이게 일본 공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제가 또 해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병원에는 굉장히 거대한 한 골렘이 살고 있었다. 그 병원은 한번 들어간 사람은, 아, 샤이님 만원 기부 감사합니다. 아이, 고마워요. 시간이 아이, 날 때마다 고맙습니다. 우리 프린님 샤이님 또 방송 보고 만원이나 또 있습니다. 후원해주시는데, 항상 아리가또. 아이, 응원합니다. 고마워요, 응원. 그래서 또 해석해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, 그 병원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들은 두번 다시 나올 수 없었다. 라는 얘기가, 요약이네요. 좋아요. 예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석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고 저희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. 진행해볼게요. 마우스가 보이네요. 마우스가 보이는 게임이기 때문에. 마우스를 안 왠지 보이는, 해석이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마우스가 안 보이는 프로그램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소리입니까? 해석이 똑같다니. 세상 처음 들어봐요, 제가. 제 마음은 그렇게 대답했어요.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은 게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. 알았어, 비켜봐. 아, 비켜봐! 좋아요. 그리고 마우스 보이는 걸 세면 완벽해. 좋습니다. 가자. 좋죠. 괜찮게 보입니다. 제가 또 밝기도 올려드렸어요. 일본어 능숙해서 그냥 보자마자 해석을. 역시 프리님은 공포 게임이죠. 물결표 아유, 물결표. 당연하죠. 저 1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오늘 후원 또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. 아, 너좀 놀랐어. 좀 고맙네요, 오늘 되게. 진짜 후원을 제가 못 받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. 오늘 이렇게 후원을. 아니, 문을 어떻게 여는 거야? 버튼 이즈 데드. 버튼 이즈 데드. 아, 문 여는 법을 모르겠어. 친구? 아, 이걸 정확히 눌러줘야 되나? 버튼이 어디 있어? 파란 걸 누르라고요? 안 되는데. 아이, 뭐 무서운 게임 아니고요, 여러분들. 이런 게임 뭐가 무서워요? 이 게임은 이 대머리가 무섭네요. 여기서 한번 실험해봐야겠어. 문 닫는 것도 있겠지? 없네요. 원래 안 열리는 건가? E랑 F도 아니고. 아, 이거 김연팔이 했던 거야, 방금? 자, 세상에. 팔로우 감사합니다. 키 하나씩 누르고 있어, 지금. 아, 파란색 누르면, 아, 그러네요. 그렇군요. 파란색을 누르면 이거 안 되네요. 오케이. 지금 감다 잡았어요. 이 게임의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. 얘도 파란색을 누르면은 열리는 문이 있고 안 열리는 문이 있나 보다. 그쵸, 여러분? 에이, 여러분들, 이런 게임은요, 쫄면 지는 거야. 봐봐요, 저처럼. 강력 있게. 쫄지 마시고.
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이 게임들은 이제 공포게임은요 쫄면 졌다 보면 돼요. 또 귀신들도 원래 그 무서워하는 사람을 더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마음 저처럼 강인한 정신만 갖고 있다면 이 게임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이재원님 어서와요. 버튼 눌렀으니까 어디가 열렸을 것 같은데.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게임이잖아. 우리 사람들이 만든 01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라고요. 이름 눌러보라고? 안 되는데요? 왼팔이랑 우연히 겹쳤네요. 왼팔을 하는 줄 몰랐어요. 빨간 문 안 열리나 보다 지금. 어딜 가야 되는 거지? 아 여기 버튼 눌렀으니까 여기가 열렸네. 아하 그렇군요. 이건 뭐 케찹인가요? 저 케찹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또 땡큐지 땡큐. 열쇠 먹었습니다. 뭐야 무슨 소리야? 소리 줄면 안 돼요. 원래 이 게임 갑툭 공포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부금, 공포게임뿐만 아니라 공포영화도 그렇죠. 부금에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금에 쫄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은 어렵지 않은 게, 무서워하지 않은 게 아주 쉬워요. 첫 번째 바로 그냥 쉽게 이어폰을 빼주면 됩니다. 좋아, 나 이제 무섭잖아. 버튼이 있대. 버튼이 없네. 야! 밑에 버튼 누르면 되겠죠? 아하! 아주 껌이구만. 잠시만요. 소리를 안 들으니까. 괴물이 오면, 생각해보니까 괴물이 오면 소리를 알 수가 없네요. 열쇠를 먹었으니까 또 다른 문을 열 수가 있겠죠. 어! 어! 야 친구! 아 반갑다 야. 아 너무 오랜만이어서 환호를 질러버렸네. 저 친구 나랑 친하거든. 새끼 저랑 10년 친구인데 저랑 되게 연이 많은 친구죠. 전연이. 그러니까 영어가 나왔네요. 플레이어, 웰컴 플레이어, 호러 하우스. 호러 하우스 온 플레이어들 환영합니다. 미스테리 몬스터, 이스케이프 런. 미스테리 몬스터들이, 이스케이프가 그건가? 이거 방탈출들 이런 건데, 방탈출. 도어 오픈 키 해브. 문을 열 키를 갖고 오라는 거. 누르면 어떡해? 내 호기심이 문제야. 내 호기심이 문제예요. 내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. 볼까요? 미안한. 그러면 이제 1분 30초 곱하기 또 이제 11 곱하면 별로 안 된다는 거야. 해봤자 한 17분 정도면 이 게임 깬다니까? 들어온 곳 바로 옆에. 아 이게 힌트구나. 왼쪽 밑에. 아 이걸로 저걸 영어를 그럼 O로 시작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. O로 시작하는 거 오픈밖에 없지. 그럼 이거 누르면 바로 열린다는 거죠. 나 원래 오픈 누르려 했거든. 당연히 열리는 거 눌러야지. 좋습니다. 키 얻었어요. 제 예상대로군요, 역시. 밑에 계단이 있네요. 남자는 그냥 가운데로. 좋아요. 또 열쇠가, 이거 열쇠가 아닌데? 뭐야, 이거? 지금, 이걸로. 방금 누구였는데? 때려잡아, 이걸로? 이게 또 제작사가 인간이 심리를 공격했네. 설마 사람들이 이제 뭐냐 오픈하면 에이 설마 오픈이겠어? 이런 그 심리를 이용한 거겠죠. 이걸 뭐 어쩌라고 이걸로. 이걸 뭐 어쩌 이걸 어째요 이 저기 도끼 끝에 있는 뾰족한 걸로 골렘 찔러야 되나? 그게 이게 열쇠라고요? 세상에 요즘 열쇠 퀄리티가 저는 열쇠를 이렇게 커다랗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임은 처음 봤습니다. 이게 열쇠라네요. 아 아까 그 도끼. 아 나 기억했어. 여기 요 방에 들어가면은
아까 도끼를 놔두는 곳이 있었어요. 그쵸? 여기죠? 이렇게 걸어두면은 뭔가 바뀌었나요? 뭔가 일단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소리는 대충 알 것 같아요. 그 방, 아, 그 방에 문이 열린 게 있어요? 아, 그래요? 아, 미안해요. 아, 그렇군요. 아, 여러분들 눈이 되게 좋네요. 아, 이 방에 문이 열린 곳이 있다고? 아하! 그렇군요. 여러분들은 눈이 독수리군요. 뭐야, 굉장히 꼼꼼해졌는데? 이 버튼 중에 하나를 눌러야 됩니까? 아, 그쪽 또 저의 이과적인 계산이 또 나아질 것 같은데, 이거.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? 알아맞혀봅시다. 딩동댕동. 저의 미친 계산으로는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인 이게 나왔네요, 지금. 수학적 계산으로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들? 눌러보면 될까요, 이제? 반대편에 있다고요? 어떤 건 누르면 될까요? 근데 내 수학적 계산으로는 이게 맞거든? 힌트를 찾아보라고, 이 어두운 곳에서? 미안해, 친구. 빛이 하나만 보이는 게 있다고요? 빛이 하나만 보이는 게 뭔 말이야? 근데 이제 좀 밝아졌어요, 여러분. 빛이 하나만 보이는 게 안 보이는데? 아, 얼굴이 쳐다보는 쪽 누르면 된다고요? 알고 있었습니다. 이 얼굴이 힌트죠, 지금. 얘는 약간 지금 왼쪽 보고 있고, 얘는 지금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그대로 가면은 얘네. 아, 얘 맞네요, 얘. 설마 이 새끼야? 설마 이 자식이야, 여러분들? 이걸 누르라고, 이거를? 이거예요? 이거 낚시꾼 아니야 이거? 아, 맞네요.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, 이과적인 계산으로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인 게 분명하다고요. 뭐가 나온 거지? 계산은 완벽해. 수학은 역시 답을 주기 때문에. 빠르고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약간 이상해졌어. 지금 마우스가 두 개가 됐어, 방금 일로. 아, 어떡하지? 이거 좀 이상한데, 여러분들? 봐봐요, 지금 여기 에임이 여기 있잖아요. 에임이 여기 있는데, 에임이 여기 있잖아요. 근데 눌러줘. 지금 마우스가 또 다른 마우스가 하나 더 있어요. 지금 어떤 식이냐면 갑자기 방금 때문에 오류가 걸려가지고. 봐봐요, 마우스 두 개야 지금. 이 에임과 이 마우스. 근데 이 흰색 마우스로 눌러줘야 눌러줘야죠. 어떻게 해요 이거? 안 열리는데?
이거 안 열리는데 어떡해요 여러분들. 여기서 이제 어떡해요. 이거 어떡해. 앞에 가면 나오잖아. 나 앞에 가면 나오잖아. 이거 어떡해. 나 이거 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? 어떡해 이거? 쟤 어떡해. 쟤 어떡해 하지. 쟤 어떻게 해야 돼. 빨리 말해봐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. 이거 죽일 수 없어 여기서. 괴물을 피해서 가야 돼요? 아 가고 바로 치워야 돼요? 아 괴물 치워 좋아. 아 지금 마우스가 이쪽이어서 굉장히 좀 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. 거의 다 깼다 지금. 거의 다 깼어. 와우! 아 제가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제 복싱 배웠잖아요. 태권도도 배웠고 그래서 기압 딱 내면서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면서 이를 빡 한 대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봐줬습니다. 예 귀신 아 괴물 좀 봐줬고요. 제가 또 원펀치 또 쓰리강냉이라고 제가 또 이제 강냉이 하나 3개쯤 날리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해서 좀 봐줬습니다 여러분들. 예,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치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예 여러분들 이 게임은 여러분들 빠르게 정말 빠르게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아시죠? 내가 어떻게 할지 정말 빠르게 저의 인생에서 지우겠습니다. 저의 인생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삭제 쩝쩝쩝쩝 냠냠. 아 우리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유튜브로만 보고 생방 처음인데 샤이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예 여러분들 여기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치치 팔로우 예 했나 예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 빠잇.